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것은 식물무기, 좀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식물무기를 또뭐 자세히 학문적으로 말하면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은 좀 되도록 쉽게, 그 대신 자료는 화면에 뜨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가 막 나온다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해서 그걸 인터넷 찾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이 한반도에 있는 생물 무기, 그리고 이게 왜또 향후 어떤 새로운 생물 무기로 이어질 건가 이런 얘기를 쭉할 예정인데요. 솔직히 한 시간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시리즈로 가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서 나름대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하면 또 이어서 할게요. 너무 뭐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생물무기가 일단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이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 줄여서 이제 간단하게 뭐 비행기도 쓰고 뭐다 그러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살아있는 균이나 그러한 균에서 나온 이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무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생물 무기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는 뭐균 가지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물 무기로 개발된 균은 일반 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그 특수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종종 생물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일반적인 균의 관점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생물 무기가 이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되지? 뭐 간단하게 그냥 하나로 모았습니다만, 그 선사시대, 다시 말해서 글로 역사를 남기기 전부터 이, 뭐 그때는 이제 막 벌떼를 이용해서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곤충을 이용해서 쭉그 역사적으로 이 생물 무기는 늘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에서도 사실은 생물 무기가 사용됐죠. 그리고 뭐 냉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21세기에서도 실제 이러한 생물 무기는 그대로 이 현실 속의 무기로서 자리 잡고 있죠. 뭐 그거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헌 같은 것도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자세한 걸 보시고 싶으면 이런 걸 찾아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생물무기 공부할 건 아니니까 관심 있는 이 땅, 우리의 땅, 한반도에서의 그 생물무기에 대해서만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에 그 만주에 있었던 731 부대 생체 실험에서 뭐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당시 뭐그 당시는 어쨌든 이제 조선이고 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살아있는 채로 생체 실험을 당했죠. 뭐그이 참혹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731 부대의 자료를 어디서 다 가져갔냐면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사실은 전범 이다 이거 전범들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죄를 조금 약하게 해주면서 그 대신 그 자료를 다 넘겨받은 곳이 바로 미국이죠. 그게 이제 뭐 1945년경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46년 뭐 이렇게 돼서 결국 731부대 일제가 그렇게 실험했던 진짜 천인공노할 생체 실험의 자료를 그대로 미국이 가져갔고 그 자료를 가진 미국이 뭐 5년 후에 있었던 뭐 5년이라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바로 이 한국전쟁,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에 곧 발발하면서 당연히 그 정말
보통이라면 하기도 어려운 그 생물무기나 생체실험의 자료가 있는 미군이 뭘 하겠어요? 그냥 뭐 그냥 슬쩍 책상에 놨을까요? 결국은 한국전쟁에서 이 생물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당연히 생물무기는 그건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안 되는 건데, 이 그래서 당시 이제 북한과 중국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도저히 이건 분명히 이 생물무기가 사용됐다 막 이래가지고 이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뭐 사용해서 안 되니까 실제 이건 그냥 우리가 줄여서 니던 보고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고서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조사합니다. 쭉 조사해서 이 니던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이건 국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해서 이 세균전을 했던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은 명확히 나옵니다. 야, 미군이 이 한반도에서 실제 탄저균, 뭐 콜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생물무기를 썼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미군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물무기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균이니까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건 파편이고 뭐건 뭐 경로를 다 뒤져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균들이나 뭐 이런 건 슬쩍 뿌려놓으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더욱이 그 당시 뭐 1950년대니까 뭐 분자생물학 뭐 이런 역학조사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 우리 안 했는데 이러면 끝나는 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국제보고서, 이거는 뭐 영국, 이태리 뭐 막 여러 학자들이 다 참여해서 낸 공식 보고서입니다만 아직 미군은 생물무기 사용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이 한탄강 쪽에 세상에 출혈열, 이제 그런 이제 출혈열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막 열이 막 나고 열병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신장 기능도 파괴되고 막 이렇게 해서 죽는 건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이거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바이러스지? 있지도 않았던 건데 이래 가지고 이름이 한탄강에서 분리됐다고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기에도 얽힌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이 생물무기 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우리가 표면에 보이는 것 외에 뒤로 이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 한탄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된 분이 이제 이호환 교수라고 이제 고대 미생물학 교실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다양한 이야기가 얽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바로 여러분 한 2015년인가요? 살아있는 탄저균 들어온 거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이 살아있는 탄저균이 왔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거기에 연관된 게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이 미군의 이 첨단 생물무기 관련 시설이 관련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한반도의 생물무기의 역사는 이 일제의 731 부대로부터의 맥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그 당시 제국주의와 또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강대국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영향권에 있는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좀 슬픈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물무기는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그리고 흔적도 안 남고,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절대 사용해서 안 되는 그 안 되도록 제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웠기 때문에 인터넷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은 이 생물무기에 관련된 것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뭐 개발해도 안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그거를 어디 다른데 뭐 이렇게 이 뭐 보내거나 이래도 절대 안 된다. 이게 뭐 네 개의 조항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 금지해놨어요. 이거 여기면은 이 해당 국가가 야 이거 이상하다, 이 나라가 뭔가 생물무기를 쓴 것 같아 이러면 즉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조사단이 파견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결국 뭐 유엔도 강대국의 어떤 그 입김 속에 있으니까 여기 딱 요 한마디가 있어요. 평화적 목적일 때는 뭐 좀 예를 든다. 요 한마디 때문에 이제 각 나라가 이제 자기네들은 생물무기 막 개발하면서 문제되면 이거 평화 목적 뭐 백신 개발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은 아주 엄격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요 말 하나로 오히려 강대가 면죄부를 줌으로써 강대국은 생물무기를 막 만들고 좀 뭔가 힘약한 국들은 철저하게 못하게 하는 좀 핵 확산 금지 조약하고 좀 비슷구리해요. 그래서 뭐 그러나 어쨌든 취지는 절대 생물무기는 어느 나라도 해선 안 된다. 그걸 뭐 이동화해서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땐 이제 해당 국가의 제소 요게 이제 또 발목을 잡죠. 왜냐하면 생물무기를 쓴 게 뻔해요. 아니면 안 썼다 해도 이런 탄저균하고 왔다 갔다 군대에서 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우리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할 수 없고 혹은 NGO는 할 수 없고 반드시 국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살아있는 탄저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실은 당시 그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안보리에서 즉시 공식 조사단이 파견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보면 면죄부를 줍니다. 적당히 포장해서. 뭐 그 내용도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은 있지만 결국은 이 국제사회에서 생물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야 국제협약에서 이게 차단됐으니까 이거 뭐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련 생물무기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야 그럼 뭐 굳이 그럼 국제협약에서 안 되게 돼 있는데 에이 그걸 뭐 그런 나라에 사겠냐. 왜냐하면 이 생물무기는 돈 조금만 들여도 아주 센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첨단 생물무기 관련 시설이다 그러면 거창한 막 건물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유산균 이렇게 우유팩에다가 유산균 키워서 드셔보고 뭐 이런 경험 있나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과학실험실에 균 키우는 정도 시설만 있으면 그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보호장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설 자체는 그 이런 생물무기를 만드는 데서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 이런 그리고 치명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다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이게 그건데요. 그럼 폭탄이 날라온다 그러면 이제 폭탄 떨어졌다 우리가 명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굉장히 이제 뭐 충격이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렇게 심리적인 효과는 오히려 이렇게 정말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마치 감기가 유행하듯이 이렇게 해서 심리적 혼란은 아주 굉장히 더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뭐 개인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 균만 사용하면. 그래서 이 생물무기가 그렇게 국제 기준에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막연히 아이 그런 건 안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런 그 개발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게 이런 일반 탄저균과 이 생물무기의 탄저는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 탄저가 뭐냐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조그맣게만 했습니다. 이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진짜 살아있는 들어온 탄저균 이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생물무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물한테 갈 수 있는 건데 이 특히 소화형이 있고 먹어서 걸리는 탄저병이 있고 이게 피부로 오는 탄저가 있고 또 이렇게 호흡기로 오는 탄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무기를 쓰이는 건 주로 이 호흡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람들이 탄저가 막연한데 좀 그냥 확실하게 그걸 보여드린다면 이쪽은 이제 피부형으로 온 겁니다. 이름이 탄저라고
붙여진 이유를 아시겠죠? 피부가 이렇게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탄 저런 탄 이제 뭐 연탄 석탄할 때 탄이고 저는 썩는다 이런 의미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호흡기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건 실제 호흡기로 죽은 사람의 사진입니다만 폐나 심장이 이렇게 새까맣게 돼서 치사율이 거의 뭐 98% 100% 가까이 되죠. 이게 일반 탄저균입니다. 하물며 뭐 반세기 이상 긴 시간 동안 생물 무기로 개발된 탄저는 이거보다 더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탄저가 간혹 발생했습니다. 뭐 여기 뭐 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보면 쓴 거 읽어보시면 될 거고 국내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치명적인 호흡기 탄저는 전혀 국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방역을 잘 지키면 그 사람도 괜찮았을 텐데 막 탄저병에 걸린 소를 묻어놓으면 다시 파서 먹고 막 이러다가 걸린 거지 뭐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잘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나 곁다리로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무기가 그러면 얼마만큼 위험할까 이런 거지 한번 제가 2015년대 실제 미군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왔으니까요. 1970년대 자료입니다. 1970년 WHO 회의에서는 50kg의 탄저균 포자, 이 균은 이제 포자를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제대로 쫙 퍼트려야 됐을 때 벌써 50에서 500만 명 이런 이 도시에 뿌려진다면 수십만 명이 죽을 거다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 1970년이죠. 70년대 최소한 뭐 몇십만 명 죽을 때 50kg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한 5년 전인가 나온 이제 자료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인구 서울 인구 50%를 할 때 핵은 2.6메가톤. 사린 신경가스. 사린 신경가스는 여러분 혹시 옛날 그 일본 동경에서 그 아마 사이비 교주였을 거예요. 뭐 옴 무슨 교가? 예, 예, 옴 진료가 지하철에 뭐 뿌린 거 있었죠. 그게 이제 이 사린 신경가스예요. 이것의 버금가는 게 1,700톤입니다. 뭐 막대한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게 탄저는 17kg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공식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는 50kg이 뭐 몇십만 명 죽인다 그랬죠. 지금 17kg로 팍 줄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아 그래 좀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점차 이렇게 달라진다는 건 끊임없이 이 생물무기에 대한 개발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저는 이미 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생물무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일 뭐 격투기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이렇게 일반 분하고 이런 격투기하고 싸움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격투기 선수가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탄저다 그러면 일반 탄저균을 자꾸 일반의 개념을 생각하지만 생물무기로서의 이 병원체는 철저하게 사람과 동물을 죽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이 17kg이면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만 이게 2.6메가톤 핵폭탄의 이 가상 그 시뮬레이션입니다만 이거의 버금가는 효과가 뭐 요 포자 이거 하나가 1.8리터거든요. 한 10병 정도만 딱 준비하고 그냥 슬그머니 가면서 툭툭툭툭 뿌리고 다니면 이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맹독성이겠어요.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치내야 될 건 야 그러면 이거 뿌리는 놈도 이거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생물무기의 특징은 공격용과 방어용이 같은 겁니다. 생물무기에 관해서 아 우리 그 방어를 위해서 뭐 만들어요 뭐 이런 말은 사실은 얘네들 이 균들이 뭐 눈이 있어서 아 얘는 뭐 우리 편, 쟤는 나쁜 편 이러겠어요? 그냥 쫙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무기는 반드시 그 무기에 대한 방어가 될 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물무기 개발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방어, 백신 이런 걸 끊임없이 동시에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무기시설에서 우리는 백신을 만듭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이 백신으로 방어될 수 있는 병원체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물무기의 정보는 어느 나라나 아주 꽁꽁 감싸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어슴풀이 알지만 여러분 다 아마 예방주사 맞아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홍역 예방주사로 뭐 감기 예방되나요? 아니에요. 이 면역 현상이란 건 정확히 그 균에 대해서 다 알 때 그것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물무게 정보는 그냥 어슴풀이 알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철저한 대외비고 이거 국제협약에서 아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맞는다는 건 내가 만든 균에 대한 이 백신을 맞는다 생각하시면 아주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양적인 개념과 이 생물무기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가질 때, 저기 이제 막 변명하는 이제 미군이나 뭐 혹은 어느 나라가 변명할 때, 저 말이 담고 있는 함의가 뭐야라는 걸 금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말만 따라가면, 맞아. 방어하고 위한 거구나. 방어시설이야. 이렇게 생각을 쉽지만 생물무기는 방어와 공격이 반드시 같이 간다. 그리고 이제 이번 우리나라에 이건 이제 미 국회의 자료 쭉 보면 왜냐면 2015년도에 막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자료가 싹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이나 이런 국회 예산 자료에 보면 이 한국에 있는 이 기지에 이 생물무기 기지에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가 예산이 된다 이러면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서 아는 건데요. 그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 라이브 에이전트와 지카 바이러스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쪽에 오는 시료 중에 라이브 에이전트라는 건 살아있는 균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사실 오고 있는 거죠. 이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뭐 뉴스로만 좀 접한 거지만 지카는 모기에 의해서 이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그 뇌가 형성되지 않도록 마이크로세팔리를 유발하는 그 정말 황당한 바이러스죠. 그래서 뭐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뭐 그냥 조작한 사진이 아니라 이제 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카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런 지카 바이러스는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아프리카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카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미군의 이 자료를 보면 이 국내에 있는 이 첨단 시설에 이 지카 바이러스 시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이 이런 뭐 한반도에 왜 이런 살아있는 균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시료 분석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미군으로서야 이제 이런 데서를 다 분석하면 좋지만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다음 질문은 도대체 미군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미군이 하고 있는 것 현황을 말하기 전에 생물무기에 대한 개발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게 딱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면 이거는 바로 작년 19년이죠. 작년 6월에 있었던 이런 생물무기 개발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미생물학회에서 올해 1월 말에 바이오트리트 그래서 이제 생물무기에 관련된 또 학회가 열립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현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매년 이 생물무기에 대한 학회는 열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총 구체화돼서 총 집결되는 데가 이제 한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런 이 2015년대에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거 안전한 시설이야. 이게 뭐 또 일부 시민들은 그래요. 그래 미군이 그런 첨단 시설을 만든다고 주피터라고 하는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 사람은 스스로도 위험한데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사고 나거나 뭐 불안전하게 만들겠어 안전하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뭐 미군이라고 그런 위험한 시설을 여기서 뭐
각각 막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 사례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2001년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의 연방 그 기구에 갑자기 이제 편지가 와요. 그래서 편지가 와서 이렇게 그거 뭐 뜯어보면 거기 탄저균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이제 쫙 그 조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250만 달러의 현상금을 붙입니다. 야, 이놈 잡자. 미국에 대한 공격이야. 우리 연방정부를 공격하다니. 그래서 결국 잡아냈더니 연방정부에 있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18년간 이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미 정부 시설에서 연구하던 최고 수석 연구원이었죠. 뭐 우리 그렇죠. 이 후쿠시마 원전도 아 그 뭐 위험하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체르노빌 마찬가지죠. 뭐 일부러 뭐 그 체르노빌 사태를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 생명과 관련된 안전 시설에서는 아마 다 안전하게 열심히 해요. 그러나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지카바이러스, 뭐 탄저 이런 것들을 막 다루는 이런 시설이 국내에 그것도 인구 밀집 지역인 평택이나 뭐 부산 항만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뭔가 문제가 되면은 뭐 미군이나 뭐 우리 정부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안전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능한 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원래 이럴 때 이제 화면에 유비무환 이런 말이 막 떠야 되는데 어려운 말이 농담이고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란 말을 좀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가 전문 용어니까 모르셔도 돼요. 뭐 직역하면 사전주의 원칙, 의역하면 사전예방 원칙이란 말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100개 중에 99개가 안전하고 하나가 위험해도 이런 생명의 안전은 혹은 식품 안전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말로 하면 유비무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이 시설이 얼마나 제대로 보완을 했겠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결코 안전하다는 말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한국에 그런 흉측한 그 생물무기 관련 시설 주피터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까? 그것은 실제로 그 주피터라고 이제 여기 풀어놓은 말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충분히 다 나올 거예요.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하고 이제 나라의 어떤 틀을 위해서 대통령령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두 번째 내린 대통령령에 이런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뭐 간단히 말하면 생물학 이 생물 무기에 대한 국가 안보 체제를 갖춰야 된다. 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 낸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낸 대통령령에서 내린 것이 구체화된 게 주피터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2013년도부터 이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2년간 이제 예산이 확보되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완성되는 걸로 해서 이게 설치가 돼요. 근데 한반도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러면 미국 본토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반도에 설치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관련된 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당시 2015년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쭉 파악해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이제 관련돼서 한국의 첨단 그 생물무기시설을 만들었지만 관련된 건 이 정도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 기구, 뭐 데트라라고 말하는 이 기구가 이제 전 세계의 미군의 생물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기구였던 거죠. 이거는 이제 바로 작년에 소련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곧 또 오늘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 명에 의해서 드디어 이 주피터라고 하는 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운행 쭉 하고 2018년도에 마무리하는 거죠. 이걸 총괄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육군의 이 생물무기 개발하는 담당 부서에서 특히 엠마뉴엘이라는 분이 최고 총책임자로 등장해요.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걸 전혀 몰랐지만 이게 2013년부터 쭉 우리나라에서 실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탄저 생균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15년도에. 그래서 이 도대체 이놈이 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결국은 이 실제가 아까 말한 그 사람이 말한 말입니다. 이거는 아 미국 본토에 이러한 위험한 시료들이 생물무기 관련된 자료나 뭐 분석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본토 내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해외에 만들었다라는 거고 또 공식 문서도 뭐 그 왜 한국이냐 그랬더니 한국이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환경이 가장 최적하기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그건 뭐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생물무기에 대한 시설 만들어 이랬더니 미군은 아 그러면 이게 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그 국제 협약에서도 금지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아, 국내 만들기보다 어디 밖에 만들까 그러다가 오 한국이 최고지 한국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에 있는 미군 기지의 우편 번호는 뭡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우편번호를 써요. 그러니까 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땅들 아 다 캘리포니아 한 뭐 지역이지 거기다 우리 땅이니까 거기 짓자 뭐 이렇게 된 셈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생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우리들이 막 야,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문제 삼았더니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적당히 얘기를 합니다. 뭐 기기를 테스트하는 거다. 사실 기기 테스트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산균으로만 테스트해도 그 기기가 잘 돌아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으로 불활성한 거다. 방사선으로 불활성한 거면 이 기계를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가슴 아픈데요. 한미합동실무단이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이제 민간 전문가들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 이거에 대한 우리가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형태로 보고서 나와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엉망이죠. 뭐 이 미군 시설의 책임을 면하게 주기 위해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균들은 이 BSL3 뭐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3라는 건데요.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이견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BSL3란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간이란 말은 없어요. 저거보다 등급이 낮으면 BSL2가 되는 거지 뭐 간이 BSL3 이런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런 말까지 사용하고 그리고 이미 2015년도에 들어온 것 뿐만 아니라 그전에 많이 들어온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엇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돼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그 보고서 보면 아 그래서 일반 탄저는 뭐 막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했지만 군대에서 사용하는 탄저는 일반 탄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교수가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로는 이 제대로 안전이 보장 안 되는데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반 탄저란 말로 그냥 슬쩍 일반인들이 보면 아 탄저가 어느 정도 안전하대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또 본인은 아 난 이 병원체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일반 탄저했다. 근데 여기는 군대 탄저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생물 무기로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때 관련된 것도 고려대학교 미생물학 교실이 관련됩니다. 옛날에 한탄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했던 네, 그 뭐 얽힌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실제 이 공식 문서에 이러한 위험 시료를 미국 본토에 보내지 않고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이 너무나 우호적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자체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그 시기에 이제 설치가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돼서 15년대 왔는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변화는 생겨요. 왜냐하면 용산에 있는 기지를 이제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일부는 또 이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8부두에 지금 이 시설이 해군 관련된 원래는 이제 용산에 이 주한 해군 사령부가 용산에 있었거든요. 같이. 근데 이전에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이제 해군은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 생물무기 관련된 이 해군 관련된 생물무기 시설은 저 부산에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이제 꽤 그 문제가 이제 노출되고 시끄러워지게 된 거죠. 2015년대는 부산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군산도 얘기되는데 거긴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있다라는 것이만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시설이 뭐냐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경이 실제로 전 세계 그래서 실제로 중동전에서도 이 시설이 시험 가동이 됐는데요. 전 세계 이런 생물무기 관련 정보가 이런 스마트폰 우리 뭐 스마트 요즘 누구나 가져다니잖아요. 이렇게 소형화된 스마트폰 수준으로 돼서 즉시 수분 내 한 몇 분 내 암호로 돼서 이 전 세계의 생물무기 정보가 이 주피터 즉 국내 우리 한국에 있는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쫙 정보가 그럼 여기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어떤 균인지 확인하고 그 시료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이제 또 전 세계 미군에게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반도용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군 방어용이죠. 그래서 이 경과를 보면은 실제 2013년도에는 이 가상 컴퓨터 훈련을 합니다. 이때는 청와대 사람들도 다 들어가서 관람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공격이 생물학적 공격이 서울 시내 이제 이 남산 용산 기지 쪽이죠. 했을 때 어떻게 퍼질 거고 뭐 한다.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2015년대 문제되니까 아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방어용이고 뭐 별거 안 해 막 이랬지만 그렇게 야단법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이 관련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북한의 North Korean Town, 즉 가상의 북한 소도시를 상정해놓고 거기서 가상 훈련을 합니다. 시가전을 실제 시가전 훈련을 해요. 아니 이게 방어용이고 또 뭐 그런 다음 왜 북한을 가상의 북한 소도시를 상정해놓고 거기서 막 시가전 훈련을 직접 하는 거겠어요. 동영상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 말 요 자체는 나와 있는데 이제 동영은 그러니까 이건 방어용도 아니고 이 자체만 봐도 또 이 북한을 상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물 무기를 시가전 연습까지 다 마쳤다라는 게 2017년도죠. 왜냐하면 18년도에 이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이런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필드 시가전 테스트까지 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돈을 얼마나 쓰냐 이런 건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만 관심 있으면 좀 보시면 뭐 막대한 돈을 써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이거 안 된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속 이것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이 17년도에 시가전 가상 시가전 훈련까지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피터의 그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18년도에요. 4월에 그 73명의 사람들이
조지아 공화국, 이 그루지아라고 그러죠. 동유럽에 있는 그 조지아 공화국에서 73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것도 덮일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거기 이제 내부 양심 선언자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이 미군의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73명이나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재밌는 건 지금까지는 균을 사용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모기나 뭐 진드기나 이렇게 탁 그런 곤충을 이용해서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게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생각이 확 좀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여기서 밝혀진 거 여기도 이제 여기 나오지만 그 조지아 공화국에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밝혀지게 되는데 결국 이 조지아 공화국에서 이 생물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쭉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그럼 왜 아무도 몰랐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그 조지아 공화국과 미국이 협약을 미리 맺어놓고 거기는 그 미국의 외교 신분이나 그런 미국 관련인만 들어가게 아예 규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빔 이제 그 나오게 되고 전 세계에 그런 곳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트라라고 하는 데서 펜타곤의 이 부서에서 2빌리언 뭐 몇십억 그 달러를 투여해서 최소한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거 뭐 다 공식 자료입니다만 이 생물 무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드러난 게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즉 미국의 생물 무기 시설이 전 세계 어디 있나 이 조지아 공화국에서 터지는 바람에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2018년도에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 물론 지역마다 거기 균도 틀리고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정보가 결국은 총괄 집결되는 데가 우리나라의 주피터인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총단 첨단 시설을 주피터가 만들어진 거죠. 조지아 공화국이 다행이라고나 할까 뭐 비극입니다만 73명 73분이 죽으면서 결국 드러나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전체 규모가 밝혀지게 되고 결국 이것을 총괄하는 시설이 바로 주피터로서 한반도에 있고 여기서 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한 시료들 그런 것들은 미국 본토에 갈 필요 없이 여기 와서 다 분석하고 실험해서 확인해서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하게 되는 이런 체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서 근데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이죠.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한국에. 이게 2007년도 뭐 긴 역사는 제가 생략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면 아프리카에 있던 질병이 2007년도 조지아 공화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처음 들어온 데가 바로 공교롭게 조지아 공화국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렇게 점차 퍼져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쭉 퍼져나가다가 퀘스천 마크 이건 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만 이거는 다른 데서 만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18년 이 아시아 쪽으로 확 넘어와요. 이쪽으로 갔었는데 질병이 2018년도라고 그러면 트럼프하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무역 갈등을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생각 못했던 게 있었죠. 트럼프를 지지해 주는 게 그래도 미국의 이 농업 벨트 이쪽이 지지해 주고 목축 산업인데 이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나 막 수입하고 곡물 수입하는 그래도 이 중국에서 그게 다 끊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불만이 생겼어요. 미국 내에서도. 야, 이 트럼프 우리 너 지지하는데 내 중국이랑 싸우니까 우리가 못 팔잖아. 막 이런 했던 시점입니다. 이게.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드리는 건데 음모론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음모론이에요. 미국의 Foreign Policy Journal이라는 데서 공식 제기한 음모론입니다. 야, 이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갑자기 이렇게 마침 미국과 갈등이 있을 때 터졌는데 그래서 그건 뭐 싹 거의 죽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많이 먹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국제 곡물 시장이 돼지고기값이 막 몇십 퍼센트 막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중국이 항복하고 이거 수입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수입하고 막 미국에서 수입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기사에서도 야 이게 정말 왜 이게 거기서 터졌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요거 뭐 관심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기사가 쫙 들어보면 너무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도 이 예전에 그 미국하고 쿠바 굉장히 싸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케네디 얘기도 있고 막 멋진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쿠바에서 돼지 열병이 쫙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의혹이 있었어요. 그때 CIA가 아니다 우리 그런 적 없어. 이 생물 무기의 특징인데 부정했던 기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하필 조지아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이 마침 타이밍 시기가 적절하게 트럼프와 이 중국이 그렇게 갈등하던 시절에 트럼프의 가장 약점인 농축산물 수출이 딱 막히면서 불만이 터지는 순간에 이게 쫙 퍼지면서 이렇게 됐을까? 뭐 이거는 뭐 이 기사의 음모론입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 거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이제 거의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물 무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또 합성 생물학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나 다만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런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균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18년대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에서도 이게 2019년 7월입니다. 바로 뭐 몇 달 전 얘기에 야 그럼 이거 혹시 이 라임병이라고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이 진드기한 질병이 갑자기 많이 유행했었어요. 이거 혹시 너들 생물 실험하다가 퍼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생각을 보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에도 요즘 들판에서 진드기에서 막 병 걸리죠. 그거 이제 이 SFTS라고 부르는데 이거 옛날에는 없었어요. 제 어릴 적에는. 나와서 뭐 진드기 있어도 뭐 물려도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게 많이 강조되는데 여기서도 이 미국에서도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예 법령이 개정됩니다. 미국 국회에서도 19년 7월 21일 날 아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거 제대로 확인해라. 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다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국제협약으로 금지되어 있고 더욱이 그런 것이 인구가 밀집한 평택 또 부산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결국 그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뭐 당연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항의대모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아주 바닥에는 소파 규정이 있어요. 미군에 대해서 우리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있는 데는 다 소파 규정이 있는데 독일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소파 규정이 있거든요. 심지어 독일은 미국과 막 전쟁해가지고 진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그 소파 규정보다 우리가 더 불공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독일만 예를 든다면 독일에 있는 미군에 들어오는 모든 이런 관련 물자는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독일 정부가 다 파악하고 그게 뭐 간섭은 안 할지언정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소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기 나라 땅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뭐가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패전국도 아닌데 우리의 소파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뭐 DHL, 뭐 페덱스 이런 걸로 막 들어와도 우리는 손댈 수도 없고 뭐가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온 것도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라 미국에서 문제가 돼서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2015년에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는데도 아까 본 것처럼 실제 시가전 훈련까지 다 하고 별짓을 다 한 거고요. 심지어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우리 이쪽 미군 기지 쪽으로 들어와서 분석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정부도 물론 뭐 이런 걸 막 놓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아 문제가 뭐가 있고 이 현황이 뭐고 이 위험도가 뭐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뭐 국방부도 이거는 몰라요. 이건 소파 규정에서 국방부가 알 수도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의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주민들과 또 정부에게 합쳐서 여론 조성을 해서 이거를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뭐 미군 부대 앞에서 이 뭐 항의하는 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참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만 앞으로 또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또 이것은 결코 뭐 미군이나 이쪽의 입장만 들어서는 그 말에 넘어가지 진짜 담긴 뜻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 마무리 말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아, 3시까지라도 네, 질문 좋습니다. 질문 혹은 뭐 네. 네 잠시만요. 네. 카메라 질문 좀 잡아주시고요. 네 질문은 대북에서도 조류 독감이 이런 적이 있으니까 아 조류 독감이요? 네.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드릴까요? 아, 미국에서도 조류 독감이 이렇던 일이 있습니까? 네네 조류 독감이 그 유행했던 저 예를 들어서 남미에 유행했던 게 그 북미로 오고 이렇게 쭉 퍼진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가 이제 그 뭐 유효약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돼지열병이 네. 아 그냥 아까 그 뭐 무슨 얘기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국 쪽이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돼지가 완전히 전멸을 했으니까 그 덕분에 이제 저 수익을 보는 나라는 어디겠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오죠.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질문 막 해주세요. 됐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콕 찍어서 다음 질문 있어요.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네. 3시 10분까지 강연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외면하지 마시고 예. 저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고 굉장히 충격과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그 관련 부처나 정부가 현재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 이후로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파 규정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가끔가다 이런 문제 됐을 때 이제 부산 항만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뭐 구청장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미 사령관이 시청이었나 구청을 방문한 후는 싹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남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불평등 소파 규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이거는 꼭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 애초부터 이 소파 규정을 만들 때부터 이 규정됐던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물론 미군이 있는 현실 속에서 소파 규정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독일 수준으로 투명성은 확보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파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 국방위 위원들이라든지 뭐 이번 총선인데 야 너 이거 문제 삼지 않을 거면 우리 낙선시킬까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최소한 국방위 지금 국방위 위원들이나 이런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그런 의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 없이 무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가 대표로 나가니 이런 강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 인구 밀집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 자체가 지금 뭐 평택 험프리스 기지 가보시면 정말 소도시예요. 굉장히 잘 짜여진 아주 고급 소도시. 그 미국의 소도시를 그냥 한국에 뚝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기네 성역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이 불티모하게 되고
비용은 다 또 우리가 다 내고. 이 상황이 사실은 정부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부도 그냥 굳이 이걸 드러내서 미국하고 뭐 불편한 관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많은 협정을 맺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한국에 유리하게 이 재협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협정이 맺어지면 미국이 가끔가다 재협상을 요구해요. 그때는 항상 미국 편에 유리하게 개성이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건 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과는 달리 현실이 그런데,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제가 말하는 건 최소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해라. 그리고 가장 바람이 건 너희들의 그 총구검은 너희 나라의 본토에 만들어.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단계로는 최소한 뭐가 오는지 우리는 말자. 그리고 그럼 이제 실제 이것만 돼도 이 생물 무기를 여기서 개발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오가락가락하는 것만 확인되면 안보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단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소파 규정보다도 불평등한 한미 간의 소파 규정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도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좀 바꿀 수 있는, 그저 표만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명확히 좀 지역에서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평택뿐만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요 국방위에 앞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요구 좀 해야죠. 네,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도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강의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충격적이다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이번 강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네, 뭐. 교수님. 네, 제가 이거 지금 한 번만 나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최한 10회 정도 연속 강의가 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안별로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네.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지 뭐, 여러분 GMO라고 아시죠? 유전자 조작 작물. 그러니까 아고 GMO 이렇게 생각하자,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동물성 GMO나 생물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게 이 기술적으로 다 연관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런 현황 이런 것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다면 또 허락하신다면. 아,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고 제가 저희는 그러면 2월 1일 토요일 날 2강 예. 아, 저희가 잠깐 예. 제가 아까 본 것처럼 예. 이 생물무기 관련된 학회가 1월 말에 열립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 미국에 가기 때문에 그 학회 참석자. 그때 패스하고 네.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네네. 2월 이어주시고. 6일 날 귀국이기 때문에 곧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네, 그런 강의도 좋고 네, 저는 뭐, 우리 교수님이 사실 이런 생화학 무기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문학 강의도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과 삶에 관한 그런 강의도 앞으로 저희 시사타파 TV에 한번 들어오실 때는 쉽지만요. 네. 한번 빠져나가 왔습니다. 네, 종강을 하는 건 어려워서. 아, 저희 즐거움입니다. 어쨌든 좀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계속 교수님 뵙고 싶다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쳐드리면서 저희 우리 예. 잠깐 여러분들 네 우리 그 한 5분만 한 10분 정도 중간 쉬고 그 다음에 2강 여기 미리 와 계셨어요. 여기 여러분 김준혁 교수님 예, 한신대 김준혁 교수님의 그 오늘 강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만 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10분만 쉬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